만약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면? 절차. 루틴, 절차와 일정을 루틴을 만들어낸다면, 우린 뭐 할 필요가 없어? 쓸 필요가 없죠. 소중한 에너지를 매일 쓸 필요가 없죠. spend랑 expand는 내 목적어 다음에 ing라고 하거든요. 네, 뭐 하면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단순히 뭐 하면 해? 적은 양의 초기의 에너지만의 적은 양을 쓰면 되죠. 뭐 하는데? 만드는데. 뭘 만드는데? 네. 좀 애매하죠, 저기. 네, 이 루틴을 만드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거, 근데 어떤 모든 건? 이것도 all이 주어고요. that is left to do가 동사, 이렇게 꾸며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생각되고. 네, 여기 특이하게 여기 2가 나왔네. 아무튼. 네, 다시. 하도록 남겨진 모든 것은, 이것은 루틴을 얘기하겠지. 루틴을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죠. 이것 좀 이따 다시 해줄게요. 커다란 바디의 과학적인 연구가 있죠. 설명해주는 역 메커니즘 뭐라고 하나요? 여기 메커니즘. 그리고 메커니즘 알았어.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는 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죠. 근데 그 메커니즘은 어떤 거냐면 루틴이 가능하게 하는데 어려운 것이 뭐하도록 가능하게 쉬운 것이 되도록 가능하게 하는 거죠. 하나의 단순화되어진 설명은 대디하다. 네, 우리가 할 때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신경세포, 즉 신경세포인 뉴런이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야?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뭘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뭐라고 불리는? 시놉시스라고 불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떤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반복과 함께 이 연결이 강화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쉬워지는데 뭐 하는 게 쉬워져? 네.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짜 주어. 더 쉬워지는데 뇌가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네가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그것은 걸리는데 어떤 걸리냐면, 네. take는 목적어 다음에 for 나오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죠. 네. 다시. 그것은 걸리는데 여러 번의 반복이 걸리죠. 다양한 간격에서. 근데 뭐 하는데? 그 단어가 익혀지는데 여러 번의 반복이 걸리는 거죠. 네, 나중에 이 단어를 회상하기 위해서는 너는 단지 너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같은 시놉시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뭐 할 때까지? 결국 네가 그 단어를 알 때까지, 뭐 없이 알 때까지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 없이 그 단어를 알 때까지는 네,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네가 반복적으로 그 시냅시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만약 우리가 루틴을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소중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쓸 필요 없죠. 뭐 하면서?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그죠? 우리는 단순히 뭐 하면 되냐면, 적은 양의 초기 에너지만 쓰면 되죠. 뭐 하기 위해? 루틴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하도록 남겨진 모든 것은 그 루틴을 따라가는 거죠. 뭐, 다시 하면 되겠나?